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망초코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천에 순 모아서 파우치에 살짝 고정해 주었어요. 이번에도 도안은 프랑스 자수 지니 공방 블로그에 있답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원하시는 색상의 천에 도안을 그려 준비해 주세요. 아웃라인 스티치로 줄기 먼저 만들어 줄게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작게 한땀 떠주고 다시 시작점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첫 땀에 2배만큼 바늘을 찔러주시고요. 실을 다 빼지 마시고 끝난 땀의 끝으로 나와줍니다. 같은 길이만큼 앞으로 가주시고요. 다시 이전 땀의 끝으로 나와줍니다.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아웃라인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에는 같은 곳을 찔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줄기의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잎을 만들어 줄 건데요. 새틴 스티치를 사용했어요. 먼저 한쪽 끝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반대편까지 한 번에 스트레이트 해줍니다. 다시 처음 나왔던 곳 바로 옆에 찔러주시고 아래쪽으로 스트레이트 해줍니다. 중간에 공간이 뜨지 않게 촘촘하게 만들어주시면 새틴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세모나 동그라미일 때는 먼저 중심을 한번 만들어주고요. 양쪽을 대칭적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중심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한쪽을 채워준 후 반대편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꽃봉오리도 세팅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쁜 푸른빛의 꽃들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두 가지 색상의 실을 사용해 꽃술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만들고 싶은 위치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천에서 나와있는 실을 바늘에 2번 내지 3번 정도 감아주시고 다시 천에 찔러주세요. 그리고 감겨있는 실을 살짝 잡아당겨 천에 붙게 만들어줍니다. 바늘을 빼주시면 프렌치넛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당식 만들어주세요. 준비했습니다. 흐르는 것 따라 홈질로 파우치에 고정해서 사용할 거예요. 자리에 천은 1cm 정도 길이를 두고 잘라주었습니다. 올이 풀리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내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